직원 회의를 매월 1회 실시함이 필수상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직원 회의를 할때 기록을 하는데, 직원 회의록에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평가가 변경되면서 사진이 빠지고 참석자 명으로, 참석자 서명이 참석자 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사진은 빠지는 이런 상황이 왔죠. 사진이 빠져서 상당히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어려울 점이 없는데, 3번에 보시면 기관 운영 또는 직원 복지 등의 연 1회 이상 반영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원, 기관 운영 또는 직원 복지 등의 연 1회 이상 반영함. 이게 사실 어려우셔서 점수를 3점을 못 받으시고, 1번 항목만 충족해서 1.5점을 맞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원 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영함을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직원 회의에 지금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원 회의를 매월 1회 실시를 하는데, 직원 회의록에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직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 또는 직원 복지 등의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직원 회의를 이 점수를 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큰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점수예요. 이 점수를 잘 맞냐 못 받냐에 따라서 또 A, B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직원 회의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냐면요. 지표 적용 기간을 한번 보세요.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평가일까지 적용 기간이 있죠. 그렇죠? 적용 기간이 있는데 이쪽 보시면 매월 1회 실시하시니까 2018년 1월부터 지금 만약에 6월까지 만약에 이번에 평가가 나와서 6월까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벌써 12개월, 12개월, 6개월, 그죠? 24개월, 6개월에서 30개월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영 자체를 고민하기 전에 1번, 2번을 맞추려는 노력을 먼저 하십니다. 1, 2번을 먼저 맞추고 나서 반영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필수사항 중에 내용을 쓰실 때 3번을 쓸 걸, 그러니까 반영을 할걸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0개의 회의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회의를 매달 하셔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예전 거를 다시 하셔야 되는 원장님들께서는 이 직원 회의를 예전 거를 다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점수가 1, 2번만 맞아도 점수가 1.5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 회의 매월 실시하는 거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할 때만 이 기관 운영 및 직원 복지 등에 반영할 것을 생각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뒤에 밑에 있는 반영이라는 게 뭐예요? 연 1회 이상 반영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이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뭐 분기별 한번 뭐 반영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좀 뒤에서 얘기하고, 어찌됐든 간에 매달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 반영하지는 않죠, 지금 요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개수를 다 맞춰 놓으면 점수는, 기본 점수는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볼 때는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주간보 방문요양 그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주간보 내용과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직원회의 같은 경우에 방문요양 단독이기 때문에 직원회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회의록을 작성을 하실 때 일자, 시간, 장소, 내용, 그 다음에 뭐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필수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석자 명이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인 대신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쓰시면
사실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점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작성을 하실 때, 일자, 시간, 장소에서 이 사무실, 특히 뭐, 사진을 없앴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분들 계시죠? 아직도? 그래서 사진을 붙이시는 경우에는 이 장소를 정말 그 사진에 맞게끔 맞춰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9년도 1월 이전까지는 사실 있었잖아요. 평가상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평가상에, 2019년도에 이 새로운 평가가 발표되기 전에,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기 전에는 원래 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회의록을 해왔던 분들께서는 사실 사진이 있으실 겁니다. 19년 1월까지. 그래서 한 1년간은 사진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뭐 바꾸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사진이 만약에 식당인데, 장소가 사무실로 돼 있다가면 그 부분은, 좀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심지어, 머리까지 예전에는 그 사진을 보고서 샜었거든요, 머리숱까지.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있게끔 서류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진이 없으니만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빠지는 부분 없게끔 날짜, 시간 정확하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역으로 만드실 때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일자를 좀 신경을 쓰세요, 일자. 일자. 상식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일 수가 없는 날짜에 그런 날짜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정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 회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개별적으로 사인 받는 부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지금 50% 이상만 참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참석했던 그 인원수의 일정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회의를, 저 같은 경우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회의했다고, 만나고 밥 먹었다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원래 매번 회의를 하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시 예전 거를 뒤집어서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30개 만들다 보면은 이게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일이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1점을 좀 맞는 게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회의 내용이 필수사항이잖아요. 내용이 필수사항인데, 저같이 쓰는 이걸 구어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걸로 쓰는 구어체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문어체 방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문어체라는 건뭐 회의를 의장의 선언에 의해서 시작함, 어떤 사항을 건의함, 어떤 사항을 건의함,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함, 이렇게 이제 쓰시고 뭐 폐회함, 뭐 이렇게 문어체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이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내용 자체를 쓰실 때 구어체로 쓰시는 게 편하시죠? 그냥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 복지사님 선생님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작성을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구어체로 작성을 하는 걸 먼저 시작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 구어체로 작성이라 문어체로 작성이라라는 게 없기 때문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르신 요구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많은데 복지사님이 오시면 얌전해지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변덕스럽게 오시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쓰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년도 1월부터 지금 6월이니까 6월까지의 회의록을 작성을 할 텐데, 1년마다 한 번씩 이 반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원 복지, 기관 운영 등의 연 1회 반영함, 이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점수를 잘못 맞으시던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쓰실 때 생각을 해서 쓰시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19년도 1월 직원 회의록이네요. 2019년도 1월 직원 회의록인데,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예, 보시면, 이렇게. 설하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어떻게 보면 일과 사항이에요, 일과. 그죠? 매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 회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뭐, 설, 추석, 뭐,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이럴 때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예전 거를 쓸 때, 예전 거를 다시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면, 그때 주셨다고 하면, 내가 이 설명절 선물을 한그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송금을 했으면 송금 내역이라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만드실 때, 미리 내용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19년 1월인데요. 이제 이번 달 논의사항인 수급자 선물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선생님들 선물, 그리고 수급자 선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 선물 뭐예요, 이거? 복지죠, 복지.
선생님들 선물을 뭘로 줄까요? 이게 복지예요. 직원 복지. 수급자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 운영. 둘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에는 기름을 많이 쓰니까 식용유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식용유에 어르신이 직접 잡수시는 김이나 약과가 좋죠. 저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고 약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반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김 약과를 구입한 영수증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써가지고 몇월 며칠 날김 약과를 구입했다, 뭐 그래가지고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영수증을 붙이면, 그리고 직원들 선물도 뭐 예를 들어 직원들 선물은 식용유가 나을 것 같아서 식용유로 붙였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반영이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1년에 한 번씩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우, 센터장님, 우리 그 직원 대납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하면 어떨까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들이를 가면 어떨까요? 어르신들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뭐 굉장히 큰 거부터. 대표님, 다음 달에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인데, 2019년 뭐 12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 내년에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민감한 얘기까지. 이게 다 기관 운영 아니면은, 직원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간단해요. 이번 달이 내가 만약에 예전 회의로 쓴다고 그러면, 이번 달은 무슨 회의를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19년도 1월은, 좀 있으면 2월 달에 설이니까. 그리고 19년도 8월 달에는, 다음 달에 추석이니까. 20년도 1월 달에는, 똑같이 돌아가니까. 19년도 12월 달에는, 다음 달에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11월 달에는, 월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예. 고충 같은 거막 넣어주고, 그쵸?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른 월급에 대한, 월급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수급자 선물, 직원 선물, 이렇게. 직원 선물. 그러면 홈택러스 상품권 5만 원으로 결정을 했네, 직원 선물은. 그러면 5만 원 결정한 거를 직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 3, 5, 15, 150만 원 쓰신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구입한 그 영수증을 붙여놓으시면 되는 거고. 김하고 약과 식품 등으로 구입한 것도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만 원쓴걸 영수증 붙여놓고, 마지막에 결과 보고까지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참석자 명단만 작성을 해서 50% 이상이 난다면 점수는 나옵니다. 자, 회의는 50%인데 50%가 되지 않아서 미참석으로 인해서 추가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의하세요. 여러분 유의하세요. 이건 뭐냐면, 참석자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2019년 1월 14일인데 2019년 1월 14일 날 50%가 안 됐어요. 만약에 참석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분들한테 회의 내용을 전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요양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을 할 때에는 한달 내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가 1월, 지금 1월 14일이면 1월 내에 이 내용을 전파해서 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추가 인원을 넣으면 점수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직원회의 같은 경우 점수가 굉장히 크다. 3점이면 이게 A냐 B냐를 결정짓는 점수다. 네, 아주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평가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사항은 직원회의하고 매월 1회, 그다음 필수사항, 그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점수를 3점 받으려고 하다가 0점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 30개, 지금 6월 기준으로 30개의 회의록을 먼저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하자. 아시겠죠? 필수사항에 맞게끔. 그리고 50% 이상 참석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되, 내용을 작성할 때, 이 1년에 한 번씩 반영할 수 있으니, 그 달에 이슈가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셔라. 심지어 그 내용을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실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가면 그뭐 예를 들어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언급을 해서 직원 결과를 기간 운영 또는 직원 복지로 증빙 자료를 붙여서 점수를 3점을 맞을 수가 있다, 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직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음 뒤쪽에 보면 또 2년 이상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얼굴을 안 보고서 계속 방문형 운영을 하시면요,
직원들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감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수가 크죠?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2년 이상 그 직원이 비율이 50% 이상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이 지표인데요. 근데 이50%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떨 때 보면은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장기 근속 때문에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네, 괜찮은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점수를 이제 그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보다 훨씬 대표님들이 훨씬 잘하실 테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 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직무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들 직무 교육을 어디 이제 위탁 기관에서 직무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위탁 기관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서 뭐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먹을 것들, 예, 그런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고요. 선생님들 월급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표님들의 압박을 꽤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굉장히 파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에서 시급을 1,300원 주는데 우리는 1,800원 준대. 어디는 1,200원 주는데 나는 11,000원 준대. 그러면은 참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인건비 지급 수준을 좀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는 수준까지 올려서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시급이 되거든요. 예,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맞춰주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맞추시진 않아요. 예. 지금 뭐 실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못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딴 데로 세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교육 같은 걸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게 뿌듯해.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예전에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센터장님이 여보사! 여보사! 일로 와봐! 여보사!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안 부르고 복지사!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 좀 이런 그 반응들, 그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소중한 분,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생각하신 센터장님 계시지만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대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산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뭐 어떻게 하셔라. 이 팁은 뭐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그 2년 이상 비율을 최대한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밑에 답글로 좋은 말씀 써주시는데요. 비정기적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주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지급 수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인건비 지급 수준은 평균 인건비예요. 평균 인건비이기 때문에 평균 인건비 이상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본 시급만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더 잘하는 분들한테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포상 같은 경우에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 포상하는 부분은 그 급여를 비정기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 이상만 되면 그 부분도 포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비정기적 포상도 굉장히 좋은 네, 말씀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는 이게 제가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공통서류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 필수사항을 한번 볼까요? 점수 1점짜리인데 의외로 점수 맞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번 먼저 볼게요. 2번 보시면,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다.
근데 이거를 1년 이내,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4일 날 어르신을 돌본다고 하면 그 어르신을 처음 돌보는 1년 이내에 그 건강 검진을 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신규 직원에 대해서 제출한다. 이게 지금 점수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됩니다. 1번은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관리를 하시면 사실은 그 검진 받으세요. 지금 2019년도 검진 받고 오세요. 20년도 검진 하셔가지고 내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어르신이 들어와서 정말 급하게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그렇고 이 점수를 잘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시다. 그래서 2번이 잘안 돼서 결과적으로 직원 자리 표본의 50% 이상 평가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0.5점이나 0.075점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건강검진이 없이 신규 직원 투입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평가 지금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항목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서 맨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파악을 해서 계속 기다리기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시스템에다가 아니, 시스템도 아예 넣어버렸죠, 이렇게. 뭐, 국회 시스템 같은 데다가, 넣어서, 아예, 달력 같은 거를 이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한다, 오늘 내일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잊어버리세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잊어버리시니까,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생각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쓰신다고 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요. 지금 직원의 일하고 지금 건강검진하고 있죠? 예, 건강검진 보시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때 매번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필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필수사항이 따로 건강검진을 할때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진 않아요. 다만, 건강검진을 할때 다섯 개 영역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세요. 저희 관리를 할 때, 제가 공통으로 그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관리대장. 이렇게. 예, 지금 이게 그 공통이라서 그 주간보 내용으로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 우리 필수사항을 보면 건강검진 관리대장을 쓰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필수사항을 보면 건강검진 관리대장을 쓰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쵸? 쓰라는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평가를 잘하시고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어도 이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선생님이 검진을 했다 안 했다를 표시를 못해요. 위에 보시면 김땡땡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분들 검진 서류를 받을 때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분 선생님들한테만 검진을 했다 안 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강검진 관리대장을 만약에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선생님이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그때 당시엔 알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이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평가를 하러 오시는 그 담당관들 있죠? 담당관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예요. 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김땡땡 센터장님, 박땡땡 요양보호사님, 이땡땡 요양보호사님을 예를 들어서 뽑았어요. 우리가 4명, 예를 들어 30인 기준일 때 4명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죠? 4명, 3명, 2명. 그죠? 뽑아서 하는데 그 표본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표본을 뽑고 나서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있다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 매기는데 수월해요. 우리는 평가를 받았을 때 최대한 이분들을 빨리 보내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나라면 하겠다. 저라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입니다. 네. 건강검진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필수사항에 혈액검사부터 해가지고 기본 필수사항이 있고, 지금 중요한 게이 X선 검사예요. 엑스레이 검사고요. 엑스레이 검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필수사항에 보면, 보세요. 필수사항에 영상검사 및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이죠? 결핵검진. 근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 촬영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나오면 결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객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이 다 나오게끔 그렇게 되는 채용검사라든지 신체검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의원급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평가 검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거 되냐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안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 감염 검사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염 검사만 하시는 건 불인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객측 검사부터 요 검사, 다섯 가지 검사가 다 들어가게끔, 이걸 촬영을 하시고, 건강검진 진단서를 내시고, 채용하기 1년 전 이내에 있는 신규 직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그 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한 매년 매년의 건강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작용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뭐 2월부터 적용한다 하시는데요. 이런 그 예외사항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쭉 하시면 됩니다. 예.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검진만 잘 하시고, 잘 작성하시고,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고 분기별 일을 제공한다.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볼수 있어요? 4대 보험 포털에서 볼수 있어요. 4대 보험 포털 들어가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미리 뽑아놨어요. 4대 보험 포털에 들어가면 가입 명부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네네, 뭐, 다른 데걸할수 없어. 그냥 저희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분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만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4대보험을 다 가입을 했는지, 프린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미리 뽑아놓으세요. 근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여기 보시면 발급일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평가를 받는다. 만약에 6월 24일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평가 그 내용 보시면, 준비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 가입 명부, 그 다음에 직원 임명부, 수급자 임명부를 요구를 해요. 처음 평가할 때 평가관들이. 근데 그 요구를 할때 적혀 있는 게 언제 기준이냐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그러니까 오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EDI에서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입을 시키셔야 되겠죠. 시키실 분들은.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라고, 5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건강보험 안에 어차피 장기 있으니까 이 4대 보험이 표시되는 이 가입자 명부를 뽑아놓으면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기가 편하죠. 그 오시는 그 감사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뽑아놔서, 미리 뽑지 말고 어제 뽑아서, 평가하는 전날에 뽑아서, 일단 비치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인, 여기 가입돼 있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느냐,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할게요. 하나하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오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퇴직금 관리대장을 쓰시면 좋아요. 위에서 제가 관리대장을 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퇴직금 관리대장을 쓴다는 건그 선생님들이 퇴직금을 실제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하는 건다 어차피 송금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리대장 뒷자리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대장을 써놓으면 뭐가 좋아요?
2018년도든 9년도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임명부를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 평가관들이. 거기서 이분이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을 받았나, 1년 이상 됐으면 퇴직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퇴직금 관리대장만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퇴직금 관리대장만 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 평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관리대장이 여기에 퇴직금 관리대장을 쓰라는 말이 없어요. 퇴직금 관리대장을 쓰라는 말이 없죠. 그렇지만 퇴직금 관리대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안 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할까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안 하고 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지금 강제죠. 맞나요? 무조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되죠. 맞아요? 맞나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맞긴 해요. 네, 맞아요.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예전부터 일단 법적으로는 아직 제재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제재사항,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왜 강제가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시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센터를 오픈한 시점이 2015년이에요. 근데 퇴직연금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게 만약에 18년도였어요.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도였어요. 그러면 이때 다 가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퇴직급여 제도는 누구하고 상의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합의해서 편한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보시면 기관의 5대 보험 중에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대요. 운영을 한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세요. 퇴직급여제도, 여기 보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을 보니까, 법 자체가, 법에서 봤을 때, 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이어지죠? 퇴직급여제도 운영 함 제도를 정립하지 않아도 사실은 운영하는 거예요. 어떨 때? 퇴직급여제도를 지급했을 때에는.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응? 내가 적립을 안 하고 퇴직금만 주면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립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니까 인건비 지급 수준이 있잖아요.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퇴직금이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설정을 하지만 초기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지 못한 퇴직급여 제도로 운영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냐? 당연히 운영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퇴직금 규정이라고 하는 건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가질 필요 없어요. 이 퇴직금 규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쓰면 돼요, 운영 규정에. 본 기관의 퇴직금은 무슨 무슨 뭐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이 얘기 한마디만 쓰시면 돼요.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통장에 넣으시거나 보험을 넣으시거나 이렇게 적립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규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15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분들,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명의의 통장에다,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다가, 뭐 KB 생명은행에다가, 생명보험에다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적립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 진짜 초기라서 돈이 없어. 그러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위에다 적어줍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써주고요. 언제 언제까지는 지급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한다까지 써주시면 퇴직 규정에 따라서, 운영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연금 규약 보여주고 어차피 그쪽에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어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운영 규정에다가 발췌를 해서 퇴직급여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까지 대장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려고 하면 우리 운영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급 대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이 마지막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퇴직금을 지급을 안 했을 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도를 잘 설정해 가지고 계시면 1번은 점수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점수가 4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네, 당연히 맞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이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은 운영 규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그쪽에 우리 기관 그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운영 규정 1번에. 그래서 복지 포상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때 다 설명드렸어요. 할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하는지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원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쫙 붙여놨어요. 싹다 붙여놨어요. 싹다 붙여놨어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해가지고 어떤 날은 상품권으로 주고 어떤 날은 현금으로 보내주고 어떤 날은 선물을 줬어요. 그 영수증을 싹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2번의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2번의 점수가. 이거.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색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선물을 줬어요. 포상을 줬잖아. 5만원짜리.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러면 2번에 대한 점수가 나오느냐?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헷갈리죠?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운영 규정을 발췌해왔어요. 저번에 다 해보신 거예요. 보니까 포상을 할때 우리 복지제도를 보니까 업무 수행 성적이 우수한 직원이나 업무 발전에 대한 제한을 내서 공로가 인정된 직원이나 재산상 손실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인 직원, 기타 포상이 필요가 있는 직원, 기관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인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달 이내 포상을 하고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지급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급한 이 포상이 여기 적혀 있는 이 다섯 가지 포상 대상자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가 표시가 돼 있어야지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포상한 내용을 잘 적어주시네요. 아주 그냥 엘리트세요. 운영 규정이 없으면 안 나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포상 서류에다가 앞쪽에 운영 규정을 발췌해서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딱 활용 점정을 찍는 거 뭐냐? 대장입니다. 대장. 보시면 포상 대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설명절에 의해서. 자, 설명절. 우리가 보니까 설명절 때 포상하겠대. 그래서 몇조몇 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해요. 이거는 아까 보니까 포상 규정 1조 1항이 나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포상만 제대로 재고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붙어 있으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분기별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데 일단 반기 먼저 챙기세요. 반기는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명절 먼저 두 개를 챙겨요. 직원들 포상을 할 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선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직원 생일 케이크,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직원 생일 케이크 이런 거 챙기실 수 있을 거고요. 직원들 직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일회안으로 또 챙길 수가 있고요. 직무 교육 말고 외적인 교육, 추가적인 교육, 돈 내고 하는 교육.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실제 이런 포상품, 포상금들이 있는데 포상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그러니까 성과금, 포상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적으세요. 이거 진짜 적으세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포상금을 아무리 지급해도 지금 일부러 포상금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급 내역을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원래 줘야 하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넘지 않으면 불인정합니다. 이 성과금 포상금은요, 여러분들이 주는 월급이 그래서 평균을 봤을 때 인건비 지급 수준보다 낮은데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불인정이에요. 그 이상이라고 하면 포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물들이나 돈을 주시는 부분, 뭐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증빙만 하시면. 그래서 이런 기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분기별 일에 제공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평가 결과 가산금. 지금 이 A를 맞으신 분들은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 전체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에 일부. 진짜 3번 하고 싶죠, 여러분? 그죠? A 맞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A를 맞아서 이 3번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면 점수가 4점이 나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점수예요. 4점이에요, 4점. 4점. 아시겠죠? 자, 1점도 놓치지 마세요. 1점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 줍니다. 7번, 직무교육. 뭐 제가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공단 사이트 들어가면요. 사이트에 직무교육 퍼센트 계산 다할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점짜리예요. 직무교육 잘 듣게끔 하세요. 네.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때 가서 잘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그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오셔가지고 다 전산으로 계산해서 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예. 잘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이거는 7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재가의, 그러니까 주간보호라든지 복지연구 뭐 이런, 평가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사실 이미 아실 테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는 있을 곳에만 있어야 돼요. 있을 곳에만. 두 번째, 그 있을 곳은 어디? 오프라인에 있을 곳, 온라인에 있을 곳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전에 이게 조금 되게 복잡했죠? 막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죠? 보관함이 있으실 거잖아요. 캐비닛 같은 거. 캐비닛이 잠기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 자, 보관함에다가, 어르신 서류, 직원 서류를 넣어 놓으실 텐데, 개인정보가 있는 곳을 잘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 열려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쓰고 있으면은 잠깐 열려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시간이 져가지고 그 캐비닛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안 잠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보수를 하시든지 자물쇠를 달든지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될수 있게끔 꼭 잠그장치 확인하시고요. 별거 아닌데 점수가 2점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십시오. 컴퓨터에. 컴퓨터 안에 개인정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컴퓨터에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비밀번호를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놓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작 누르시고요. 이거 지금 윈도우 10일 수도 있고 윈도우 7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쓰시는 게. 뭐 맥북일 수도 있고요. 맥북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윈도우 10이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계정이 나옵니다. 계정. 계정을 클릭하시고 이쪽에 사용자 정보가 나오죠. 내 계정 관리에서 비밀번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를. 저 같은 경우 이미 로그인 옵션 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윈도우 10하고 7,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요, 어차피 네이버에 다 나와요. 예, 찾으셔가지고, 이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있다. 어차피 오프라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개인정보. 그죠?
이거는 점수를 무조건 먹어주셔야 되는 점수다. 예, 놓치는 점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우선순위 중에 하나예요. 아주 쉬운 점수.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네요. 제가 원래 이거를 편철로 따로 그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번호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편철은 나중에 한번 더 스페셜로 한번 잡죠. 예,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시를 지금 심야 신체 활동에 얼음 있는 약간 어르신 이런 거는 어차피 표장 보면 다 나오시죠? 표준장 기온 계약서. 그렇기 때문에 낙상 평가 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많이 틀리시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평가 도구를 작성을 하시는데 저는 뭐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어르신이 많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그때 더 쓰라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평가상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급여 제공 하실 때 급여 제공 전에 어쨌든 또 제공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80세 이상인 경우가 있고 70세에서 79세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95세면 몇 점입니까? 95세. 어떤 어르신이 95세입니다. 그럼 몇 점일까요? 네. 95점 이상이면 4점일까요? 이 어르신이 95점 이상이면 4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없는 점수 있죠? 이 없는 점수는 무시해 주시더라. 이 작성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 점수 중에서 이 점수가 없는 곳은 무시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만 선택하셔라. 정신 상태도 이렇게 선택하셔라. 자, 2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때때로 혼란스러운 방향 감각 장애가 없어. 이 어르신은 방향 감각 장애가 없으셔요. 그럼 몇 점입니까? 그러면 0점입니다. 0점. 0점이 있을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 별거 아닌데, 이것조차도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점수 매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건 0점으로 매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합계 점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또 점수가 안 나와. 이게 또. 이 합계 점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합계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주셔라. 그리고 욕창 낙상 똑같아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뭐 쓰고 계신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써야 되는 거 똑같고요. 날짜 조심하는 거, 급여 계획 전부 다, 급여 서비스 전부 다 전에 쓸수 있게끔 해주시고, 합산 점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욕창은 굉장히 수월해요. 점수 매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뭐 0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딱 있는 그대로 읽고 나서 점수를 매기면 되기 때문에 다 걱정하실 게 없고요. 점수 합산 신경 쓰시고요. 점수 합산 신경 쓰시고,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위험이 있다면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 제공할 것인가를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한다. 필수. 날짜는 급여 제공 계획 전부 다, 급여 전부 다, 서비스 전부 전에 작성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라. 아셨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인지는 침이약 드시는 분들은 인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침이 확정되신 분들은 인지 안 하는데, 뭐 필요하면 하세요.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반응이 있다고 하면 하세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따라 읽으세요. 오늘은 몇 년이세요? 오늘 어르신 오늘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무슨 해예요? 몇 년이죠? 몇 월이에요? 며칠이에요? 이게 읽어주시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지금 2019 1990년이야.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 점수를 반응을 그대로 적고, 여기에 적기가 어려운 부분들, 뭐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다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주시고 점수 잘 매기시고, 이것 또한 날짜, 평가 날짜 신경 써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 이후에, 모든 어르신, 무시 좋은데요. 지금, 선생님, 무시하시라고 하는 거 좋은데, 무시라기보다 0점을 적어주세요. 비어있는 거 싫어합니다. 예, 평가관들 점수 비어있는 거 싫어하니까, 점수가 0점이면 0이라고 써주십시오. 무시하지 말고요. 0. 네, 아시겠죠? 자, 인지기능 검사까지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볼 때, 이 어르신 네 분을 골라요. 만약에 네 분, 세 분, 두 분을 고르잖아요. GPU를. 어르신 수마다, 수에 마다 다르니까. OT 하신 분들 다 아실 테죠. 네 분을 골라서 칠게요. 그럼 네 분에 대해서 낙상 욕창인지, 낙상 욕창인지, 낙상 욕창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2개를 쭉 깔아놓고, 그걸, 그 중에서 75% 이상이면 3점. 50% 이상이면 2점. 모든 서류가 다 있으면 4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그 어르신에 대해서 어차피 평가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점수고요. 이게 연계되어 있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1시 됐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13번, 지금 12번까지네요. 그죠? 12번까지는 끝났고요. 14번이 방문 상담 관리인데요. 이 상담 관리는 제가 같이 쓰는 법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